잘 들리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직 몇 분이 안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까 진행을 하고, 혹시 뭐 중간에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이나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마 가급적 기록을 해서 영상을 좀 공유를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가칭 뭐 구하라법이라고 표현하는 상속권 상실제도,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연예인들 박수홍 사건 이후로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재산 관리, 특히나 이제 가족들 사이에 매니지먼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이제 박수홍 사태가 터졌는데, 그거를 그 회사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우리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구조화를 할수 있을 것이냐, 가족 매니지먼트의 취지를 살리면서 할 거냐랑 하고 이제 우리가 신탁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하라법은 큰 틀에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요 장표가 두 번째 페이지 요 장표가 이제 그 먼저 제목을 상속설계의 자유를 위한 유리분 반환제도 극복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아래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상속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 사후에 상속인들이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이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상속인에 의한 분할은 이제 법정 상속분의 기초를 해서 우리가 1.5대 1이라고 하는 법정 상속분의 기초에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이 분할하는 건데, 협의 분할과 재판 분할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 분할이 대부분 안 됩니다. 금액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왜냐하면 과거에 정리했던 거, 과거에 뭐 위약 보내줬던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거 히스토리가 10년에 한 50년 축적이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잘안 돼서 결국 이제 법원으로 가는 재판 분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법정 상속분이기 때문에 이미 공표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정리했던 거, 기존에 관계상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아니면 내가 이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본인에 의한 분할, 본인에 의한 계획과 계획에 따른 분할이 필요하게 된 거고, 우리나라는 원래 유언의 자유가 100% 보장이 되는 국가였습니다. 이제 78년도에 그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아니, 그렇게 돼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는 국가에서 시작을 했다가, 78년도에 유류분 제도가 들어오면서 유언의 자유가 유류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그 개념이고요. 상속 신탁에 의한 분할. 이게 가족신탁 영역인데, 우리가 이제 2012년도 신탁법을 개정해서 상속신탁, 유언대용신탁과 수령신탁을 도입을 했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 거죠. 상속인에 대한 분할은 법정 상속분에 기초를 해서 당사간 협의나 아니면 재판을 분할된다.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분할은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제한이 되고, 상속신탁도 유류분에 제한된다는 게 다수설. 이고요. 최근에 판례가 이제 지방법 판례가 이제 뭐 유류분 대상 아니다라고 해서 좀 크게 화두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한 분할은 이제 기초는 이제 본인의 의지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의 의지대로 우리가 상속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주겠다. 이게 신탁의 정신입니다. 한계는 유류분 반환 제도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논의하고 싶은 거는 이제 상속권 상실제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속권 상실제도를 활용하면 유류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류분 반환제도 극복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기죠. 물론 신탁이 있으면 이제 네 가지, 신탁이 만약 인정된다고 하면. 근데 현재 다수술은 신탁으로 유류분을 깰수 없다. 이게 다수술이기 때문에 빼고 나면 민법단에서 할수 있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여분 주장을 하는 거죠. 기여분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의 재산 형성,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부양에 특별하게 기여한 경우에 그 포션만큼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100억 있으면 50억을 줄수 있죠. 그 50억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구조라서 기여분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판사들이 기여분 제도를 잘 인정을 안 해주는
이게 재판 관행이 있게 되죠. 특히나 이제 배우자 간의 기부는 어차피 배우자는 부부 간의 부양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예 잘라버리고, 자녀분에 대한 부양의 기여분도 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막 몇십 년간, 십몇 년간 이렇게 봉사하지 않은 이상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기여분 제도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어렵다. 그리고 상속 결격 제도, 이거는 과거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만약에 뭐 부모나 배우자를 살해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뭔가 하자가 있으면 그거를 상속 결격 제도를 활용해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속 상실시켜도 그 다음 세대가 그 대습 상속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결격 제도는 대수령들이 좀 너무 엄격하다. 너무 엄격해가지고 실제 작동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대습 상속으로 다음 세대로 내려가니까 이게 이제 기업 유류분 반환 극복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번에 이두 가지 이외에 민법상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할 거다. 이 문제 화두는 이제 구하라 사건 때문에 생긴 건데, 지금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부 법무부 안이.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유류분 반환 제도 극복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건지, 상속 상실할 때 어떤 절차와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아울러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게 이제 민법의 어떤 상속편을 좀 이해를 좀 정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중간에 질문해 주셔도 전혀 문제 안 되니까 편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요한 표로 오늘 요약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인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요 표가 이제 민법에 있는 조항을 표로 만들어 본 건데, 우리나라는 순위제입니다. 순위제라고 하는 것은 1순위가 있으면 1순위는 끝,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가 없을 때 3순위로 넘어가고, 이런 방식이고, 그다음에 공동상속입니다. 동일한 순위에 상속 이름이 있으면 공동상속제도이고, 배우자를 뺀 나머지는 균등상속, 이 개념이죠. 그게 이제 여기서 상순위가 1, 2, 3, 4순위입니다. 그래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이네, 반계혈족, 요거 순수대로 가는 거죠. 요 순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박수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계비속 없죠. 배우자 없죠. 그럼 1순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직계존속, 직계존속 있었나? 그렇지. 부모가 계시니까 직계존속 있는 거죠. 배우자 없었죠. 그럼 직계존속으로 가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 직계존속이 없다라고 하면 형제자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홍의 형의 딸, 조카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삼촌 재산은 다내 거야. 이게 바로 이 상속 법리에서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직계, 비속, 존속, 형제자매, 반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공동상속, 직계, 존속과 공동상속,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배우자는 50%를 가산합니다. 민법에 따라서 50%를 가산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1.5대 1대1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고, 참고 삼아 태아는 출생하면 상속 순위에서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대습 상속, 이것도 오늘 주제인데, 대습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대습은 상속인이 죽었을 때, 아니, 상속인,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이 죽었을 때그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직계비속들이 이제 그 사망자의 상속분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습 상속이 그 개념이고, 대습 상속의 요건은 현재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했거나 아니면 상속 결격자가 있으면 그 다음 직계비속으로 가라매 상속한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결격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하고 사실 꽤 오래전에 바뀌어야 되는 내용인데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상속인 결격 사유, 되게 중요하죠. 상속인이 피상속인한테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직계 존속이나, 그 다음에 또 피상속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본인보다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 동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한 경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왜냐? 자, 직계 존속은 이제 뭐, 부모님들이니까 그런 거. 자, 피상속인, 돌아가실 분, 피상속인을 재산을 취하려고 죽여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다음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와 선순위 상속인들, 이게 다 만약에 살해를 해버리게 되면 동순위까지
본인의 상속분이 강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뭐 당연한 건데 일단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직계의 존속이나 피상속이나 그 배우자에게 상해, 가해 사망, 그 치상이죠. 치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언 걸리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언 세 가지가 있는데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 철회를 방해한. 왜냐면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들 둘 중에 큰아들 주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유언을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 주기로 했는데 살다 보니까 둘째 아들 더 주고 싶어. 둘째 아들을 변경하는 걸 방해하는.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에 입증이 되면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 팔비 틀어가지고 아버지 이거 빨리 나한테 다 주는 유언을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언서를 만들어놨는데 위변조, 파기나 은닉 이 되게 많습니다. 파기나 은닉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유언 공중대로 유언이 집행이 잘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언서를 본 사람이 없애버리면 찾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유언서를 파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상속인 자체에서 결격이 됩니다. 결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상속부는 순위제고 비속 존속 형제자매 판결적으로 되어 있고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존속과 같이 상속을 받되 50%가 가산된다. 그래서 1.5대 1대1이 나온다. 이거고 상속인 결격 사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존속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와 상속권을 임의로 변경하려고 한 사람들, 유언을 철회하거나 철회나 유언 방해한 자 이런 사람들이 결격 사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법리상 있었던 내용이고요. 뭐 법조문은 뭐 요거는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법을 공부할 때 법조문이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속법 민법의 천조 이거는 뭐 눈에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죠. 상속인 순위를 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비속 존속 형제자매 사촌인 판결정. 근데 사촌인 판결정은 아마 상속권 현실화 방안에서 사촌인 판결정은 이제 제외가 될것 같습니다. 사촌들 만나기가 뭐 2, 3년에 한 번, 아주 많아도 1년에 한두 번 제사 때나 보는 구조라서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배우자 상속분이 100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1호 2호 직계 비속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50% 할증이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은 오늘 수업 끝나고 좀 찬찬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유류분. 자, 유류분은 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도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직계 비속 배우자 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반이고요. 직계 존속 부모의 유류분 형제자매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아예 없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했던 직계 비속에 대한 유류분도 일부 조정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지난번 좀 설명을 좀 가름을 하고 유류분 계산 또 1113조에 유류분 산정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 네, 증여 재산을 가산한다. 채무를 공제한다. 요 내용들. 그다음에 증여했던 것들은 1년간 행한 것만 해당된다. 그 내용이고요. 대신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 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플러스 공동 상속인한테 한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30년, 40년, 50년. 이게 세법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제한이 없고요. 그런 내용들이 알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 입법 배경은 결국은 이제 구하라 사건들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구하라에 이제 아버지와 엄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빠와 이제 구하라 본인이 있었죠. 있었는데 아버지도 제대로 부양을 안 했지만 어머니가 이제 어린 시절에 집을 나가버렸죠. 나가버리고 그래서 오빠랑 주로 아버지가 일정 부분 부양을 했었고 오빠랑 저를 하고 있었는데 구하라가 이제 죽자 이 친모가 이제 이 상속권 있으니까 일정 아니 상속권이 있으니까 그걸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상속권이 있으면 오빠는 상속권이 없어지죠. 이게 바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존속, 형제자매 순서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오빠는 빠지게 되는 거죠. 오빠도 억울하고 아버지는 상속권을 일찌감치 포기를 했고요. 엄마는 청구를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구하라 친오빠가 이
입법 청원을 합니다. 자, 부양의 의무 저버린 부모 유산 갈취 막아달라. 이게 좀 험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크게 사회적 화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학자들이 안 그래도 상속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 찰나에 이 사건이 제기되면서 바로 이제 법원에서, 아니, 법무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현재로는 국회에 제출된 입법 원문에 들어가 있는 입법 취지하고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현재의 법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류분 제도를 어떤 관계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 배경은 이제 상속인이 될 사람,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등 피상속인과의 경제적, 윤리적 협동관계가 깨뜨리거나 아니면 이제 공동체의 위해를 가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경우에도 법정 상속하는 건 이제 사회적 문제다. 그리고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사실 자체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뭐 이런 내용, 이유, 배경 하에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대의 범죄, 학대, 심히 부당한 대우, 이렇게 확대를 했죠. 결격 사유는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그 다음에 상해를 가해서 죽게 한 자, 아주 제한적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대한 범죄로 확대를 하고 학대, 심히 부당한 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피상속인이 청구하거나, 그럼 피상속인,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본인 스스로 청구를 하거나, 1번, 그 다음에 요원에 하거나,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인들이 또 있는데, 청구인데, 그건 뒤에 설명드리거든. 본인의 청구, 그 다음에 요원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핵심, 가정법원이 칼자루를 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상속인 생전에, 나 아들, 딸 중에 아들, 이 친구가 너무 싫다. 얘를 상속권을 주기 싫다. 죽어달게. 이런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저희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계약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러면 생전에 할 수 있는 거죠. 생전에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죠. 가정법원에 재판장님, 우리 아들은 나한테 부양 의무도 안 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심히 받았다, 욕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상속권 없애주세요라고 하면 가정법원이 판단을 해서 없앨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속권 상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결격 사유나 상속권 상실이 되게 된 경우, 이렇게 하면 과거 국법상으로는 그 상속인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만약에 상속 결격 사유가 됐으면 아들의 상속분이 며느리하고 손자까지 내려가게 되는, 이 대습 상속이거든요. 좀 이상하죠. 상속 결격 사유 있는데 그 친구의 몫을 그대로 살려서 그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 딸의 배우 자녀로 내려준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이거는 과거부터 바뀌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하라법을 보면서 상속권 제도, 상속 제도를 완전히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법문안을 보겠는데요. 상속권 상속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느냐, 이게 이제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하거나 본인에 따라서 유언 공증을 하거나 아니면 상속인의 청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루트가, 절차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4조 2를 신설을 해서, 1004조가 아마 상속권이고 밑에 이제 바로 상속권 상실제도 선고를 인하는데요. 가정법원은 이제 다음과 코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가 있고, 피상속인의 청구, 여기 1번입니다. 피상속인이 청구, 피상속인 죽으면 청구 못하겠죠.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피상속인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될 본인이죠. 본인. 이것도 아마 법조문에서 조금 구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느냐. 다음 과목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부양의무를 그냥 위반한 게 아닙니다. 중대하게 위반해. 이것도 이제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부모가 자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성년이면 상관없습니다. 미성년 자녀
부양의 의무를 미성년 시절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대표적 부활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부나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들이 있죠. 요것도 부양의 의무에 중대하게 위반했다. 그 중대성은 사실 이제 향후에 판례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 중대한 범죄, 이것도 중대한 범죄도 나중에 판례로 축적이 되겠죠. 중대한 범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 직계혈족을 학대, 심히 부당한데요. 심히 부당한 이런 표현들은 사실 다 나중에 이제 판례가 축적이 돼야 되고요. 이건 이제 다음에 한번 이 민법에서 친족 상속법에서 부당한 대우라는 어떤 인정된 사례들 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사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중대범죄. 그리고 학대나 심히 부당한 대우. 요 요건에 해당이 되면 생전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 부분이 상속을 할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전에 하기 못하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의사, 자, 이런 각호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언 공정이죠. 유언 공정으로 남겨두면 유언 집행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유언으로 남겨두면 무조건 유언 집행자가 제기를 해야 돼요. 제기를 하게 되면 위에처럼 가정 부분이 판단을 해서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면 상실 그거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요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었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아니면 기타 상속인들이 이런 갖고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 되어서 만날, 상속인이 되었음을 만날 6개월 이내에, 제한이 되게 타이트하죠.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상속인들이 상속권 상실을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 거죠. 본인이 하고 생전에 하는 방법. 두 번째, 본인이 유언 공증을 남겨두고 유언 집행자가 청구하는 방법. 세 번째, 배우자나 상속인이 이게 사후에 진행하는 이세 가지 모두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가야 되고 가정 법원이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약간의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이걸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상속권 상실 제도가 3심까지 1심, 2심, 대법원까지 보통 한 3년 봐야죠. 빨라도 2년. 그럼 2년 동안 상속인과 상속분이 결정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어떻게 보면 상속권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속권 상실 제도를 이용하는 순간에 꽤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 특히나 생전에 본인이 하지 않은 경우, 유언 집행이나 아니면 피상속인이 하는 경우, 아니 상속인이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장기간 상속권이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이 신탁 제도,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할 유인들이 엄청 많아질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2년 동안 상속권이 확정이 안 돼요. 그럼 세금도 못 내죠. 그리고 가처분 등등 통해 가지고 재산이 부모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방식. 본인이 생전에 본인이 유언을 통해서 사후에 그럼 유언 집행자가 이행해 주고 그다음에 상속인들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나중에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이세 가지 방법이 있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정법은 어떻게 할 거냐? 가정법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 원인을 보는데 그냥 이게 이제 규정이 좀 특이한 규정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기술하는 방식은 처음 봤는데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이런 각호 사유의 경위나 정도, 그다음 상속인과 피상속인 관계,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
거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기까지는 뭐 당연할 것 같고요. 상속권 상실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속권 상실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그럼 상속권 상실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상속을 시킬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요 조문의 형식이, 저는 이게 지금까지 법조문을 보면 이런 조문을 처음 봤는데요. 만든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딱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이 딱 되면 기본적으로 판사는 본인의 재량이 아니고 상속을 해라. 다만 기타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상속상실 하는 게좀 부적당하다라고 하면 기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원칙과 예외를 생각은 같긴 한데 이게 이런 요거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판례가 촉진이 좀 돼야 될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지금 요 조문을 물론 해석하게 되면 자 원칙적으로 청구하면 사유에 해당되느냐 판단하고 있으면 인용 상속상실이다. 대신에 여러 가지 종합적 사유를 고려했을 때 적당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니까 이것도 좀 한번 관심있게 한번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마 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가업을 영위하는데 아들이 그 가업하는 회사에 들어와서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뭐 아주 큰 회사는 모르겠는데 뭐 직원 한 서너 명 되는 회사에 세명 중에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엄청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형성에 아들이 엄청나게 기여를 했어요. 그런 경우가 아마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기각해. 너가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 만큼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지만 재산 형성에 아들이 엄청 기여를 한 거죠. 그럴 때는 상속권을 기각 청구 상속권 상실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상속 개시 이후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이 된 경우에는 그 선고받은 사람은 상속 개시된 대로 소급하여 상속을 한다. 이게 뭐냐면 3분씩 나눠 가졌는데 상속상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권 대상이 아니신 거죠. 아니면 그게 결국 돌아가신 시점 기준으로 아예 상속권 없애버려야지 상속권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확정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서가 또 조금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상실시켰는데 이 재산을 제3자한테 팔아버렸어요. 이 아들이. 그럼 이 사람의 권리는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호가 돼서 만약에 집을 받아서 집을 집 세천 단체를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재산 팔아버렸어요. 근데 상속권 상실됐다고 해서 이 집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이 제3자의 거래 안정성이 해야겠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는 청구 못합니다. 그러면 이 팔고 만 10억에 팔았던 10억을 현금을 가지고 있겠죠. 이걸 이제 다시 돌려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항.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권의 확정, 상속 재산과 상속 분할의 확정 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속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서 이제 보존을 하라. 그 내용들이 있게 되고 7항도 연계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권 상실을 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용수란 제도도 있습니다. 용수란 제도. 피상속인이 아들 딸 중에 아들도 상속권 상실시킬 거다 해서 이제 했는데 용수를 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용수를 서면으로 해놓게 되면 상실 선고도 못 하고 그리고 상실 선고된 경우도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권을 상실시키는데 그 뒤에 애가 너무 잘하더라. 상속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어떤 화합을 좀 도모한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이 용수는 또 방법이 있어요. 용수는 공증인이 인정받은 서면, 사서증서 공증 아니면 이제 승진을 안 했으면 유언 공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수도 권장대 용수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상속권에 또 다른 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권 상실과 용서 이런 게두 가지 개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핵심, 어떤 요건이 있고, 누가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 그 효과는 소급적으로 상속권 자체를 박탈시킵니다. 상속권 자체를 박탈시키기 때문에 유류분도 없어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자, 이 1112조 유류분 내보면 상속인의 유류분이거든요. 상속인의 유류분. 그래서 상속권 자체를 박탈시켜버리게 되면
상속인 자체가 해서 상속권 자체를 없애버려서 결국 이제 유류분 대상도 아닌 게 되고 그게 당연하겠죠. 근데 문구상으로 약간 명시적으로 아예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일단 상속권 상실을 시키면 유류분도 같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본인의 상속분의 반이 개념이다 보니까 근데 법조 안정성을 기하려면 명시적으로 아마 표시를 해두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현행 조문 형식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수상속의 어떤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한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 101조에 보면 대습상속 이게 뭐냐면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 돌아가시기 전에 죽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결격자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직계 비속에게 그 사망한 결격자의 순위를 가름하여 상속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삼촌이 있고 여기 이제 뭐 아들 딸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1대1이 될 거고요. 아버지 기준으로 할아버지 기준으로. 근데 아버지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50% 지분을 또 1대1로 나눠 가시는 이런 개념인 거죠. 이런 개념인데 과거에는 이제 돌아가신 거는 돌아가신 건데 결격자 그게 막 살해하려고 한 사람이 아버지가 할아버지 살해하려고 했어요. 미수에 그쳤죠. 근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왔어. 그래도 할아버지는 이 손녀 자녀한테 상속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전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과 또 배우자 조항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배우자의 상속 순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격된 자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망한 경우만 대속상속이 된다. 이건 뭐 당연하게 고칠 수 있는 내용인데 안 고치게 된 내용들이고요. 상속분도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분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격된 자다 삭제를 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상속권 상실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 과거에 상속 결격 사유, 상속 결격 사유, 엄격한 상속 결격 사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나 부양의무 불이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시키는데 지금은 상속 상실제도 도입해가지고 결격시킬 수가 있고 유류분까지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된다. 그 내용이고 방법은 세 가지. 본인이 생전에 본인이 유언으로 상속인들이 소청구로 세 가지 방법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사유들 아까 말했듯이 사유들은 아직은 좀 구체가 덜 됐습니다. 중대하게 부양의무를 부양해야 되고 중대한 범죄가 돼야 되고 심히 부당한 대우 학대 이런 거라서 이건 이제 다음번에 다음 7월 세미나 때는 제가 한번 민법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학대, 심의 부당, 이거 판결을 한번 찾아서 나중에 한번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신탁 시장에서 이걸 바라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생전에 하는 방법이 있고 사후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생전에 하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 상대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쉽지 않은 거고 이게 이제 3심까지 가야 돼서. 생전에 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유언을 하는 비중이 저는 꽤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유언을 하게 되면 상속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정법원 판결이 1심, 2심, 3심까지 토탈 3년, 미니멈 3년 동안 상속분이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상속세 미납이죠. 낼 수가 없죠. 특히나 이제 어른 그리고 싸우는 판 누가 대납해주면 또 소송 그리고 또 상속세 부분 막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구조가 돼서 바로 또 가산세가 또 이슈가 됩니다. 가산세가 물게 되고 복잡하죠. 상속분이 확정이 안 되면 뭐 부동산 같으면 이 공유로 보잖아요. 임대 시세 관리 전부 다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하게 된 거죠. 3번 대출. 기존에 아버지 돌아가신 분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있는 상태. 이거 상속권 확인 3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이것도 은행에서 대출 상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이걸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자, 우리 유언대용 신탁 시장이 긍정적이다. 아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뭔가 차등 상속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속 상실을 시켜버리면 유언대용 신탁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내시는 분도 있고, 저는 긍정이 한 70%, 부정이 한 30%. 결국은 시장에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생전에 상속시키기가 너무 어렵죠. 소송을 부자간에 뭐 부녀간에 모녀간에 모자간에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고 사후에 가면 이렇게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훨씬 더 많은 포인트를 두고 특히나 우리 유언대용 신탁을 딱 해놓게 되면 바로 신탁에 따라 집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재산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세금도 납부하고 임대시설 관리 자연스럽게 하고 대주 승계하고 한 상태에서 소송에 응소를 하는 거 엄청 쉬운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아마 유언대용 신탁 시장에 큰또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길 지금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있고요. 기여분은 참고서만 넣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기타 아래 내용들은 쭉 참조해서 그냥 기존에 제가 유류분과 신탁 이런 거다 제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요 상속고 상실 제도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특별한 해석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이거 가지고 이제 검토하고 고민하고 내린 결론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뭐 틀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이걸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가능하냐 뭐 이런 건 어떠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논의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신가요? 변호사님, 네네. 예, 김현석입니다. 제가 질문 네네.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류분 이거 상실 제도가 시행이 돼도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두명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네. 내가 자녀들한테 저기 상속되는 지분을 조금 다르게 주고 싶다. 네. 원래 1대1인데 한쪽 큰애한테 뭐 50%를 더 많이 주고 싶다. 근데 특별히 저기 유류분에 뭐 결격 사유가 없어요. 둘째 애가. 법적으로는 뭔가 법적으로 증명할 만큼의 결격 사유는 없는데 뭐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좀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해서 좀 지분을 달리 주고 싶을 때는 둘째 아들이 어떤 유류분 청구를 했을 때 그만큼 가져갈 수는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지금 부모의 의지를 이렇게 이 법에서 해소를 못 해주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기 나온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예. 해당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서 결국 뭐 아들 둘 있으면 50도 50이 법정 수분, 그 다음에 유류분이 25니까 75한테 75%를 뭐 주고 싶은 사람 줄수 있는 거고 100%를 줘도 25%를 뺏기는 부분은 이제 이게 해당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유리분 제도가 여전히 살아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길게 사유냐 있느냐, 기업분 제도가 있느냐, 길게 사유가 있느냐 보고, 그둘다 없을 때 상속상실을 검토해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다고 하면 상속상실로 가는 거고, 없다고 하면 유리분을 100% 디펜스 할 수는 없는 경우인 거고, 신탁을 해놓으면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집행해서 세금도 납부하고 부동산 관리를 하고 기타 할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해당되지 않으면 방법은 없어요. 예. 완전한 100%의 어떤 그 피상속인의 그 의지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아주 억울한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머리 똑똑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교묘하게 부모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도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제 아마 유튜브 나올 텐데, 예전에 그 서울 법무부가 서울대 교수들한테 용역 보고를, 용역 발주를 해서 상속권에 대한, 상속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 사항들 쭉 정리할 때, 그때 유류분 제도가 그 핵심이었고, 유류분 제도 개선 중에 하나가 나온 게 이제 연락 투절. 약간 5년간 자녀들 연락 투절되면 그 유류분 제도, 유류분을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조항들이 지금 들어갔었거든, 그때. 입법 제시안으로. 이제 5년간 연락 투절이 과연 뭐냐? 그러면 결국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전화하면 피해갈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논의도 돼 있었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지금 이게 민법이 이 정도도 엄청나게 진일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교수들 워낙 또 이게 좀 깐깐하신, 꼬장꼬장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거 제가 보면 이 정도라도 꽤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른 질문사항,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사항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뭐 이건 중간중간에 나중에 다 2세션 할 때도 질문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 10분간 쉬었다가 10시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